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자 한평생 학문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당신이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24년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악마는 그 대가로 네가 죽을 때 네 영혼을 나에게 다오 요구를 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 목말라 있던 이 노학자는 그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악마는 쾌락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늙은 학자를 젊은 청년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마음껏 술과 파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유혹해서 젊음과 욕정을 발산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앙심 깊은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먼저 죽자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다른 쾌락에 몸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악마가 준 능력을 입어서 권세 있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됐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그는 엄청난 사업을 벌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큰 사업을 해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 업적을 남기리라. 결심한 그는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업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고 한 일념에 불타서 그는 사업을 하고 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지상의 쾌락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속에서 영혼이 유통받으면서 그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지요.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파헤친 근대 최고의 명작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괴테는 이 책을 쓰는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기 일생 전체를 걸어서 일생 동안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물었고 그 모든 자기의 고민을 이 책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뭐냐? 지식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없고 그와 정반대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많은 쾌락을 통하여서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식을 통한 진리 추구에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진리를 자기의 논리와 지식으로 규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넓게 철저하게 학문을 연구하고 파헤쳤습니다만은 그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학문을 통하여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존재의 통일성과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증인이었고 가장 열심히 인생을 연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통한 진리 추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성의 한계를 느꼈으므로 이제는 이성 아닌 감성으로 세상을 느껴보려 합니다. 지성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쾌락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쾌락을 추구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그가 시도한 것은 뭐냐? 2절과 3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힘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거워야 할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에 어떤 것이 가진지 알까 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쾌락을 추구하는 첫 번째 문이 웃음과 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즐겨보려고 쾌락을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은 맨 먼저 웃음과 술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웃음과 술에 공통점이 있는가, 그럼? 있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깨뜨리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것입니다. 웃음과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재미라고 하는 말, 영어로 amusement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다. 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not라고 하는 소리요. muse라고 하는 것은 to think, 생각한다 그런 말이요. 깊이 골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Mont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어입니다. 그래서 amusement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음 그런 뜻이요. 머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즐기자. 그게 바로 재미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식을 통한 진리 추구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컷 웃어보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는 코미디언이 많았습니다. 웃기는 만담가들이 가득했고 여러 종류의 예술가들이 목적됐습니다. 한없이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웃음을 추구했는데 웃음이 나쁜 거냐? 웃음이 나쁜 겁니까? 웃음이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웃음은 긴장을 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매우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도와주고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웃음이.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짐승 중에 인간만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웃음은 한 사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주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그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나? 아무리 의학적으로 연구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아, 여자들이 더 많이 웃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스웨스는 똑같이 봤는데 여자들은 잘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통하여 이런 것
것들을 풀어내는데 능숙한 데 비해서 남자들은 웃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 웃으면 안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의논해야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웃는 일에 능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더 많이 웃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솔로몬은 웃기를 사모했고, 적당히 웃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웃음을 통해서 인생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가지 나셨지요. 실컷 끝없이 웃고 나서 솔로몬이 웃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2절 아닙니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거 미친 짓이다 그랬단 말이죠. 너무 웃었더니 미친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웃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경계선상에 설 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거나 내가 웃으려면은 경계선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일상 속에서 약간의 일탈이 필요한 거지요.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때 그런 각 관점으로 사람들의 모순과 약점을 건드릴 때에 사람들은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느 문제에 내가 깊이 빠져 있으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경계선상에 있을 때에 웃는 거지요. 그래야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유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유머를 중시하는가 하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웃음이란 경계선상에 있는 것 때문에 유머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냐? 나는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자체가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웃는 것은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 밸런스 감각이 있을 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웃는다는 건 뭐냐?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다는 말이 뭡니까? 정상적인 선을 넘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의 극치가 뭐냐? 웃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미쳤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웃다 보니 내가 이게 뭐하는 건가? 미친 사람 된 것 같단 말이지. 웃음에 대한 한계를 배웠습니다. 웃음은 좋은 것이라도 지나친 웃음은 돌아버리는 거다 이거. 그런 말이지. 또한 그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의 역할이 뭐냐? 술도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삶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일탈을 통한 자유추구, 이게 술의 목적이요. 그래서는 끝없는 파티와 축제를 통하여 먹고 마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궁전에서 먹고 마신 것이 얼마 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가루가 50석,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사슴과 노루와 각종 새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술들 마셨습니다. 술을 통하여 어리석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즐거움을 느껴보려 했고, 술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의 처절한 절제로부터 벗어나서, 친하고 이론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진리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탐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웃었고 엄청나게 마셔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뭡니까? 안 나옵니까, 선생님? 내가 잘못 봤나요? 헛되다 그래.
예수님, 헛되다. 많이 먹고 마시고 웃어보았지만 이것이 자기 도취와 구절제로 끝나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그러다 보니 술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처음에는 웃고자 해서 웃었는데 웃고 또 웃다 보니 미친 사람 되어버렸고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이 속에 이러한 즐거움, 쾌락을 주는 이 속에 참다운 행복 없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마시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단순한 흥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즐겨보려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봉독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큰 업적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사업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상이었습니다. 항구를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로 무역선들을 보냈고 농장을 개발했습니다. 건축사업을 했습니다. 도로를 닦았고 궁전을 지었고 요새를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토목공사가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었고 업적도 쌓았고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쾌락은 마음껏 누려보았다. 자, 그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이 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허무하더라. 그런 말이죠. 성공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슴 터질 듯한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실망감, 이 허탈감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파라다이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낙원 신드롬이요. 이것만 이루면 낙원이 오겠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더 바랄 게 없는 최고의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만큼만 돈 모으면 파라다이스가 올 줄 알았는데 이 회사만 쟁취하고 나면 파라다이스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계속해야만 되는 느끼는 마음, 만족 없는 심령이 되더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는 식었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제가 더 인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만 그런가 하고 내 주변에 믿는 사업가들을 잘 살펴보았는데 공식이 뜨구만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벌고 나서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움켜쥔 다음에는 써야 하는데 꽉 쥐고서 쓰지 않으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자기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대물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돈과 보물을 많이 가졌지만 허탈해지고 여자도 수없이 즐겼지만 행복이 없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더 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가져보시오. 행복한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할 때에 행복한가? 입맛이 없어서요. 그 다음 말 안 들어봐도 되지요. 맛 좋은 음식집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아니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가 경험해 보십시오. 그 덕에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사업한 목적이 뭔지를 4절에서 설명하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벌리고 막 긁어모았는데 재미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움켜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취된 야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한 기쁨이 없더라.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공의 목적과 소유의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기쁠 수는 없는 거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 가지고도 마음껏 최고의 락을 누리지 못하자 그는 세 번째 각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구절입니다. 봉독합시다. 내가 이같이 상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때지어도 여전하여 그랬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즐거움을 가져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변하는 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즐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마시고 이게 쾌락의 시작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루고자 하는 마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룬다고 하는 건 끝도 없는 거예요. 해도 해도 이룬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취향은 뭐냐? 비교를 통하여 자랑하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 쾌락입니다. 답서 이것만 있으면 인간은 삽니다. 참 이상한 존재거든요. 지금보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더 가난해도 돼요. 한 사람만 나보다만 낫다면 견딜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옛날에 양반 제도.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요. 밥을 굶는 양반이지만 무슨 재미로 사나? 쌍놈들을 무시하는 마음. 나는 너든 다르다. 에헴 하는 고마움. 그 자존심 갖고 살았다고. 왜? 이게 인간에게 큰 위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쾌락이 뭐냐? 나보다 나은 거를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흘러갔습니까? 흐름이.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비교하고 다른 왕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얻는 법이 있냐? 있죠. 있으니까 추구하죠. 그래도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거기서 위안을 얻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비교를 통하여서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때는 나의 약점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비교하면서 좋아지지만 궁극적으로 비교의 사람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운동선수의 건강을 부러워합니다만은 운동선수는 몸 약한 수재의 두뇌를 부러워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자체가. 비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옹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만 남게 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잃게 됩니다. 비교를 통하여 남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빠지는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추구는 다 헛되다는 지나친 행복의 추구는 그러므로 자기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쾌락도 별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너보다는 낫지. 비교를 통하여 우월감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도 별게 아니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급욕적으로 살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삶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도 맞습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웃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지금의 작은 즐거움 때문에 진정한 큰 즐거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헤도니스틱 페시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잠시의 쾌락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죠. 즐거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광란의 몸부림을 통하여 취해서 쾌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쾌락과 진정한 행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 미군 병사가 부대에서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주는데 많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대 밖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줬습니다. 매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가끔씩 모았다가 던져주니까 소문이 나서 그 사탕을 던져주는 날에는 아이들이 구릉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일이 나눠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사탕이 또 모여지는 날에는 이 병사는 사탕을 담 밖으로 던져주면 아이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라도 다 주스려고 난리를 치고 싸우면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는 중에 그 군인이 봤더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중에 여자아이 둘이 정말 예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빨리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사탕을 줍지를 못하고 거의 다 뺏기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탕을 주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서 있거라.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간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놨다 줄 테니까 꼭 믿고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사탕을 확 뿌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탕을 주시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아이는 친구들이 주는 걸 보면서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준다고는 했지만 내 손에는 없잖아. 그 중에 하나는 견디다 못해서 기다리란 말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따라가서 그도 소리 지르며 몇 개를 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래도 끝까지 있다가 약속한 대로
많은 사탕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험을 한 군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광란의 몸부림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이 엄습해 오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는 아이들처럼 사탕을 줍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고요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웃음을 금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웃음과 기쁨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영원한 곳에 두고 하나님을 도구가 되어 살 때에 나의 나됨을 알아가며 살 때의 행복이 있는 거지. 방난을 통하여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곡시킨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때에 여기에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쾌락이 있는 것이옵시다. 가짜 쾌락에 붙들려서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리는 이 세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만끽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한평생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늙어버리고 돌아버린 몸과 욕심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 쾌락, 그것은 세상의 광란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소유하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옵소서. 참된 쾌락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처박한 것을 잠하고 거기에 생을 거는 광란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참 행복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